뭐 사진이냐? 예, 네, 그 저 텔레비 텔레비. 텔레비. 아, 예, 텔레비. 예, 텔레비 나와요. 기록 아하. 기록에 남겨. 그럼 이제 말씀하시는 게 다 들어가요. 아, 좋은 그래? 말씀 좀 해보세요. 좋은 말씀? 그런 거 없다 이거 놓아 손들 쳤다 쳤다. 아니 찍어야지. 계속 보이. 아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들고 아, 있어야 찍으니까. 그래야지. 내가 전도를 한번 할까? 전도는 다 돼 있으니까. 전도는 됐으니까 이제. 뭐 다른 말? 덕담 정도로. 그래 하나 얘기할까? 예. 어 그러지. 너 남매를 두고 죽었어. 조실 부모, 에? 어머니 아버지가 예. 죽는데 요것들이 절에서 절로 들어갔어. 절로? 절로 들어가서 이제 어, 에, 이제 어린 게 그 사람들은 이제 심부름 저보다 너무 내 아 손 아픈 거야. 심부름 심부름 하고 있는데. 아, 이제 신등이야. 주지가 본 게 이거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. 이게 구왕문을 갇혔어. 갈생지 그 제 동생이 큰 게 이제 나이가 한 열 서너 살 됐다 이제 뭐 간 게 저 오빠가 그랬어. 너는 가서 한 세상 가서 나가서 살아라. 근데 그 전에는 절이 소리길이요.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길이지 그전에는 도로가 없잖아요. 그런데 이제 뭐라고 일러주는 거니? 저 오빠가 요산 요산 모퉁이에 세 바퀴를 돌아야 한다. 소리길이야 그전에는. 그러니까 소리길을 세 바퀴 돌아가는 동네가 나올 것이다. 그러니까 거기 가서 너는 세상을 나가서 한 세상 보고 살아라. 그런데 이제 과가 이제 나왔는데 저녁절이 나왔었어. 그걸 3월 4일 몇 바퀴 돌려면 좀 일찍 나서야 하는데 그냥 가라 공개도 발 떨어지자 나선 것이 오후에 나서가지고 가는데 아침 식사 아침 왔어? 호구 왔어? 예 식사했어요. 호구 한 바퀴를 도는 게 아니세요? 세 바퀴를 돌았는데 한 바퀴 도는 게 벌써 서산에 해가 넘어가. 그게 바삐 또 이제 자축이 갖고 또 한 바퀴 돌아서 세 바퀴째 가는 게 나무꾼이 나무를 지고 쉬고 있어. 그냥 어둠침침하지. 그게 초행길이 그게 갈 오고 갈 길이 없으니 게 거기서 지금 쉬어 쥐어서 그냥 막 쉬면 쉬고 가면 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불하게 이제 당도하니까 초행길 어디 갈 수도 없고. 이 사람 집으로 가서 신세를 질 수밖에 없어. 여자가 생각해보니까. 그래서 가만히 이제 뒤에 보란만 보러 따로 들어갔어. 그 집으로. 그 이제 식사한 뒤에 아, 아버지 어머니가 보니까 여자가 조금 그전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 보기에. 그래서 이제 메밀을 삼으려고 아버지 어머니가. 그래서 메밀을 삼았어. 어. 그래서 삼으려고 한 게 아 이제 저것들 이제 일단 얘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야. 이제 아 내가 초행길이고 요 집이 초행길이고 하는데 이게 아마 연부인가 모르겠다. 여자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자하고 둘이 딱 앉혀놨어. 너희들 하고 싶은 말 해라. 그래서 백년의 해루를 맺어라. 그래서 남자가 가만 생각해 본 게 할 말이 없거든. 그러다가 기억자도 몰려. 그럼 보아하니 절에 계셨으면은 어, 사리가 환호고 근데 내가 반년을 해로우고 모실 수가 없겠소. 여자 말, 저, 남자 말이. 내가 반년을 해로우고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을 모실 수 있냐고 한 게 내가 일러주는 글자 두 글자만 실체 옮기시오. 그니까, 세 글자도 하면 두 글자가 간다는 거든? 그런데, 먼저 물어, 어? 뭔지 아냐고, 분할 분자하고 참을인 자하고, 분이 남은 참핑 안 하시오. 당연하고 하겠다고. 어, 이게 참 쉽거든? 아니, 먹을 것이 없고, 계속 나무를 하다 하루하루 연명을 해요. 팔에다 그런 먹고를도 사는데, 여자는 배우기는 배워야겠어. 그 얘기 들어보면은 왜 그러냐.
반드시 나무를 지으면은 그 사람 나무가 저거 분날 뿐 참으린 목발을 두드리는데 노래를 하고 댕겨. 분이라면 참여한다 노래를 하고 댕겨.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어서 그럴 것이요. 그럼 잊어버리면 안 되고, 그럼 실체는 옮겨야 하는 게, 분날 분 참으린 분이라면 참여한다고 집이 들어와서 그에게 그 노래를 불어 옆으로 나오라고 그러겠지. 그러면 여자가 나와서 청백이 있어도 되자져 가지고 새로 밥을 지어서 따숩게 되더라. 여자가 반드시 배워야 해요.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이제 수년 했는데, 아, 한 번을 온 게 그따라는 남자 신앙 그리가 있고 자기 여자 신하고 나라 아니니까 나오도 아니요. 그따 대고 분내 분 참으리 아무리도 안 나와. 뭘 다음주에 털고 부려불고 분날 분 참으리는 희도 안 나와. 그래서 가만히 가서 이제 문근역을 이렇게 손을 뚫고 본 게 재미 들었어. 남자하고 자기 부인하고 둘이 이게 안. 어머, 어쩌겠어. 아무리 분날 분 참으리 분을 참으려도 다 식칼을 냈어. 쓱싹싹 가라 막. 분날 분 참으리 분날 분 참으리 다 가는데 여자가 눈을 떠보니까 분날 분 참으린 남자고 아주 막 씩씩 칼을 달리고 쫓아갔어. 어서 와서 죄송하다고. 그러니까 분날 분 참으린 하고 칼을 거꾸로 들고 하악 집어냈어 버렸어. 이게 그럼 칼 어디가 떨어진지 모르지. 비회쯤이 싱끈대 버렸은 게. 그래서 어떻게 됐어? 그러고는 이제 밥을 해서 또 가져왔어. 근데 그놈은 꿀도 없고 또 그 밥을 다 먹어. 그러고는 딱 설거지하고 들어와서 사과 말한다고. 여기 이게 여기 있는 거는 절에 있던 우리 오라반이요. 수천 드라고 돈을 장만하고 돈도 많고 근데 철을 꽂이 있어야지. 이게 호호방문이 있다는 것이요. 그리고 오늘 오후 몇 시에 이렇게 만나서 서로 물고 잠이 들었다고. 그래서 그 복을 한번 먹다 자리고 근데 대우관이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참으린 자는 꼭 반드시 갖거든요. 네. 그래요. 근데 애들은 오늘 안 가나? 아, 너무나 좋은 말씀해 주셔. 요거 이제 조금 힘들었다고. 조용히 해. 자궁이 없습니다. 무엇이고 와봐라. 하나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동생과 조카들 저희 집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것들 총 책임을 지어주시고 앞길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마시고 조카들 머리 위에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독수리 같이 믿음이 장성을 시켜주어서 옥단초가 반듯하게 깨지면 아래는 저절로 반듯하게 복이 몽땅 들어올 것이요.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이 산속에 간다고 지금 여기까지 왔사오니 머나먼 길을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,
아직도 이 세상 끝날라 안 벌었습니다. 청춘님 아저씨 같은 그 앞길을 꼭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들로 큰 축복을 쏟아 주실 줄 믿습니다. 건강 장수 영생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빌며 가정가정에 뭐 마음먹은 대로 잘 두도록 하나님 통행해 주시옵시기만을 조인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이거 성경 나무 다섯 개라면서 여기 한 개 밑으로 계속 있어? 아니 그냥 끊어버렸어. 신앙 그냥 끊어버리고 두 개 남았다고. 원래 없었었는데 그때 그 파가지고 옮겨가지고 파가지고 이리 놓고 이제 요 앞 밑으로는 지금 그 큰아버지 큰어머니 아버지 저희 아버지 밑에 있는 거지. 이리 봐. 이게 지금 중조하라. 그래 여기를 그러니까. 여기를 다 꺼버리니까 어 별수 없어. 난구가 꽉 차버려서 밀어달라고 했어야지 안 부족하고 조치를 못하고 톱으로 비도 안 되고 차버리라고 했어. 묘 쓰기 전에 두 달 앞당에서 생겨서 꼭 이딴 애가 옮기려고 했었거든. 내가 생전에 자주가 큰아버지가 있어 여기가 큰어머니가 계신데 합장을 하려고 한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. 집사람도. 그런데 이걸 한번 하려면은 동네 사람이 무조건 일을 하잖아 다 나와. 그 사람도 다 먹여야지. 네. 어? 먹여야 하고 또 뭐 돈이 뭐 엄청 들어가 버려. 그냥 먹나만 해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도 돈 10만원씩 줘야 또 일도 하고. 그런데 잘 들어봐. 요 밑에 가서 묘 하나 이렇게 잡이 났어. 네. 그래서 아 주인이 있구나. 그러고는 내가 거기 내려가서 참 주인 있는데 내가 만났으면 선생님이 늘어. 그 누가 있는가 권씨들 이제 지방에 있던지 누가 있던지 자고간 있는데 계속 와서 보면 또 있고 권행 그러거든. 그런데 이상한 것은 느닷없이 전화가 와. 이 하나씩을 조금 와 보라고. 여기 땅 인자가 땅 파가는 사람이 그래서 어쩐 일인가 와본 게 줄을 이렇게 쳐갖고는 여기 큰아버지 큰놈의 아니 큰아버지 큰 하나씩 그 하나씩 묘를 확 돌아갔고 도로 또 만당으로 또 갔어. 근데 만당까지 줄 쳐갖고는 하나씩을 돌아서 또 저쪽 만당에 가갖고 이런 게 혹같이 통 나보다도 응? 그런 게 그래서 그럴 것이 아니라 나는 명당을 안 타지요. 예수 믿는 사람 무슨 명당이요. 그런 게 그래서 당신들이 내가 부하하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희주기는 희주요. 희주는데 여기가 우리 나른 어머니들 어머니가 계신 게 이리 합장을 해주시오. 그거 가보자고 그래요. 그래서 와서 본 게 전 저 밑에가 있었거든. 예. 그 큰아버지 말하자면 어머니가 나 어머니가 그 밑에가 있는데 여기가 꽉 차서 수비시방 네. 여기가 그냥 그런 게 밑에는 저 밑에가 떨어져 그 숲 찼는데 요리 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합장을 해주시오.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냥 저 파버리크만 보다가 아 요구 바로 밑에요. 요 밑에가 있는데 묘가 그 사촌님이 없어져 버렸던 게 뭐냐 그대로 이제 손도 나고 어 손도 나고 그렇게 보았다고 말이지. 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았은 게 그것이 내가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. 어? 그 누가 그렇게 너구별을 이렇게 희주마하는 것이 보여주었지? 그놈이 있음사하고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했어 하나님.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육간이 본 게 나보고 사체를 희달라고 한가 모르겠다고. 그런 게 만약에 한 번만 더 비어주면 내가 사제 드려 딱 어? 사체를 희주마하고 기도를 했거든. 없어.
그거 그것이 어떤 생각을 얻어 생각을 좀.